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네네. 통화하세요? 네, 괜찮아요? 아, 네, 그때 네. 제가 한 80km 타고 전화드렸었는데, 네네. 아, 이게 확실히 네. 80km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날에 좀 차를 많이 타가지고, 네. 그때는 막 그게 안 느껴졌는데, 이게 네네. 저녁 때가 또 달라지더라고요. 계속 달라져요. 아,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. 아, 근데 80km 타고는 이제 네. 그때처럼 세팅을 맞춰놓고 이제 더 다른 걸 장착했는데 이제 그때 느낌이 안 났었는데 이게 확실히 또 저녁 되니까 이제 네네네. 네. 그때 예전에 제일 좋았던 퍼포먼스처럼 이제 차가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그러니까 계속 타면서 또 이제 이슈가 인식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, 그래요. 그래서 그동안은 그 도둑 공기가 찢어진 대로 새고 있었고, 그럼 이제 네네. 이슈가 다시 인식하니까 타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네. 네. 그 하나가 빠졌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빠진 걸 확인하고 또 장착을 하니까 네네. 확실히 예전처럼 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래요? 예. 예전에 그 느낌에다가 이제 그때 장착한 라파 플러스 2. 네. 네. 아, 이게 진짜 네. 그걸 뭐 장착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는지 네. 진짜 신기해 가지고 그때 상태도 와 되게 차가 고속 달려도 뭔가 되게 안정적이게 된것 같다고 말을 네. 네. 하더라고요. 말도 안 했는데. 누구 같이 타신 분 있어요? 네, 친구랑 같이 탔었는데. 그렇게 돼요, 맞아요. 진짜 신기하더라고요, 그게. 라파 플러스 2가 사실은 라파 플러스 1 나오고 2를 우리가 개발했을 때 2를 했을 때아 그건 도대체 그건 뭐냐라고 이제 질문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그 일단은 뭐 고급 세단 차라 같은 거는 워낙 짝깔려서 잘 나가니까 우리가 잘 권하진 않았는데 그 소형차 같은 경우 경차 같은 경우에는 달았을 때 많이들 놀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3000cc 정도 급까지만 해도 이걸 달았을 때 체감이 되는 게확 틀려요. 네, 아, 진짜 체감이 네. 확 좋더라고요.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, 사장님. 아유, 다행이네. 퍼포먼스 막 그때 초반에 달았을 때만큼의 퍼포먼스도 끌어올려졌고 네, 그만큼 거기다가 네. 또 돌아왔고 이제 네네. 여기다가 안정성까지 더해지니까 네네. 운전할 때 스트레스 하나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. 좋게 할수 있어요, 진짜. 예,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 탄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탄피 때문에 계속 지금 좀 하고 있으니까 그때 네네. 또 나오면은 또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. 아, 네, 그때 이제 나오고 나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제가 휴일에 네네. 네, 맞춰서 한번 바로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